mini skirt on, dip my body in glitter. Pop, pop, form sneakers, all the boys wanna picture. Two, two, four cars, I make rich look richer. Save your breath, baby, I'm not going home with ya. 엊그제 골라 담는 과일 그릭 요거트 시킬 때 블루베리 요거트도 시켰는데 안 먹었었거든요. 저는 꿀나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꿀을 다 먹어서 그냥 물엿 뿌렸어요. 그래도 맛있어? 한 10분 뒤에 신전떡볶이 시킨 게 온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이걸 먹고 있겠어요.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나? 제가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최근에 그거 봤다. 스마트폰을 주었을 뿐인데 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재밌게 봤어요. 그래도 진짜 근데 좀 무서웠어. 안 떨어뜨리게 조심하고 살아야겠다. 오 이거 봐야지. 참치마요 컵밥이랑 주문 금액이 안 돼가지고 군만두랑 막 오징어튀김 이런 것까지 시켰어요. 다 먹을 수 있으려나? 그리고 치즈떡볶이. 으아악! 순한 맛. 들기름까지 뿌렸어요. 와 중학생 때 진짜 신전 많이 갔는데 친구들이랑. 치즈랑 중국 당면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? 떡볶이 국물에 같이 해서 와 다리를 다리 모아야 돼 다리 모아야 돼 거기서 될 것 같은데? 올려주는 거 아 왜 이렇게 맛있어요? 나 봐. 야 근데 자업은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대만 건 써. 어 대만 건 썼었어. 근데 이건 그냥 달고 시원하고 맛있어. 야 새끼들이. 어 뭔가 신기한 맛 나. 야 되게 신기해. 그러니까 야, 먹어봐. 맛있어. 견과류 먹은 것 같아. 계피 맛 나. 어 그러니까. 아 그래? 계피 맛 나서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스타일 아니. 내 마음이 안 들어. 그럼 됐죠. 어 될 것 같아. 이거를 그대로 앞으로 보내면서 원지. 어. 잘 자요. 어 오늘은 널띠에서 초대를 해주셨어요. 짠. 온통 보라색이야. 그래서 오늘은 옷도 막 입어보고 예쁜 옷도 입고 막 춤도 춰보고 좀 재밌게 놀아보려고 해요. 우와. 우와. 어, 모델분들이 워킹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. 이분들은 다 관객분들이신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. 목이 돌아가요. 진짜로 런웨이를 보시는 것처럼. 아까 저 앞에는 스테이지였다면 여기는 모델분들의 백스테이지래요. 그래서 이렇게 분장을 대기받는 모델분들이 계시고 여기는 이렇게 룩북을 해놓으셨어요. 분장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백스테이지가 또 나오는데 우와 멋진 모델분들이 이렇게 걷고 계시죠? 그리고 여기도 신상들이 걸려있어요. 너무 예쁘다. 주머니가 달려있네. 귀여워. 아~ 와 바닥도 보들보들해요. 바닥도. 여기가 진짜 포토존이네. 영상도 잘 나올 것 같고 여기 라인이 이번 신상 제품들. 맨투맨 싶은데? 저는 남색으로 이거랑 어울리는 바지를 한번 찾으러 갑시다. 같이 고! 무난하게 회색? 괜찮으려나? 좀 트레이닝 느낌으로 입어보겠습니다. 피팅룸! 어 여기 있다. 여기서 입어볼게요. 어 근데 여기는 포토존으로 해도 되겠다.
짠. 잘 보이나? 맨투맨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일부러 옷이랑도 어울리게 똥머리를 해봤거든요? 아,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너무 편한데? 이거 춤출 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뭔가 다리도 잘 되고. 예. 다들 여기서 되게 좀 멋지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? 저도 한번 그거를 따라 해볼게요. 나도 멋쟁이가 되어볼게. 오, 사진 되게 잘 나오는데? 완전 잘 나와. 이제 다음 옷을 입으러 가볼게요.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어봤어요.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멋진 느낌이 나야 되는 옷인 것 같거든요? 아, 뭔가 내가 입으니까 너무 크네.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. 좀만 제가 더 컸더라면 진짜 멋있게 맞았겠죠? 이 팬츠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, 이거는 스트링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밑단이 차르륵 떨어지는 팬츠고,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저는 아무래도 키가 작고 다리가 긴 편이 아니다 보니까 바지가 항상 크거든요. 평소에 바지를 되게 잘 접어 입어요. 이 바지도 한번 롤업을 했는데 여기에 로고가 또 박혀 있는 거 있죠, 이렇게. 이게 너무 예쁜 거 있죠? 그래서 일부러 아예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크롭한 기장의 옷을 입어도 예쁠 것 같고. 와, 저에겐 너무 큰 옷이 아쉽습니다. 다음에 키가 더 커서 입어야겠어요. 이번엔 좀 다른 느낌으로 바람막이를 입어볼 건데, 요 팬츠를 입을지 아니면 요 팬츠를 입을지. 근데 지금 보라색을 입어봤으니까 요 색상으로 입어볼게요. 요렇게 두 개로 짠. 와, 바람막이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로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그리고 이거 방금 진짜 귀여웠던 점을 찾았는데, 짜 모자에 있어요, 이렇게. 이 팬츠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, 평상시에는 이 지퍼를 닫아서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한 트레이닝 바지 무난하게 연출할 수가 있고, 지퍼를 쫘르르르 열어주면은 이렇게 버건디 색상의 널지 로고가 나타나요. 이게 진짜 포인트 되는 바지인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보라색도 진짜 예뻤겠다. 버건디 색상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저희가 마지막으로 초이스한 옷은 요거예요. 당근룩. 어울리나요? 이렇게 오늘 널티 팝업 스토어 구경은 끝! 너무 재밌었어요. 옷들도 다 너무 예쁘고. 이 사람들도 저랑 같은 커플 후드티를 입었잖아. 색상은 다르지만 디자인이 같은 후드티를 이분들도 입으셨네요. 오늘 너무 재밌었고, 포토존들이 다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 재미가 진짜 너무 있었어요. 다들 한번 구경 와보세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!